동기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서희가 지난 6일간 겪었던 일들은 훈련이란 이름 아래 저질러진 무차별적인 폭력이자 가혹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군은 최소희가 원래 몸이 약했다며 힘든 유격을 견디지 못하고 과로로 사망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온몸에 시커먼 멍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론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고교 시절부터 장교 인관까지 모든 걸 함께했던 친구. 둘도 없는 친구였죠. 근데 일곱 명 중이라도 둘이 가장 또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같은 중대의 바로 옆 내무반. 서로가 있어 힘든 유격 훈련도 잘 버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절대 죽을 힘이 없다. 그게 뭐냐, 사람의 목숨이 저는 그렇게 약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주일만 참아라. 왜냐면 이 유격 훈련 안 받으면 또 와야 되거든요. 그때 군의관 찾아가서 얘를 좀 후송 보내달라고 졸라지 못했던 것이 두고두고 이제는 후회가 되고 지금도 옆에 있는 것 같고. 사망 직후 이루어진 헌병대 조사. 친구의 죽음이 왜 과로사로 둔갑됐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쪽에서 부검학원 사진을 보여줬어요. 일부 사진인데 그 하반신 그 부위인데 엉덩이, 허벅지 뭐 이런 거 다 거의 까매요. 여기가 이 하체가 그냥 새카맣어요. 이거 보라고. 이게 사람 이게 마약질이 된 거라고 이걸. 그래서 이거는 명명백백히 이거는 거의 마약 준 거니까 이거는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그 선생님한테는 왜 보여주신 거죠? 거기에서? 맞냐? 이런 상황이. 뭐 그러더라고요. 맞은 거 맞냐? 가혹행위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신 거예요? 예, 저는 했죠. 진상을 조사하는 줄 알았죠. 이거를 왜 죽었는가. 장교 훈련생들이 소속된 육군 보병학교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대대장 중령이 나와가지고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잘못한 사람은 엄히 처벌하고 최승균 소위를 극진히 최대한 예우해서 예를 갖추겠다고. 하지만 얼마 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원래 아팠다. 감기가 심하게 들었었다. 그래서 그 바지 주머니에 감기약 봉지가 있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감기 몸살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또 뭐 간이 비대해가지고 장교로서 훈련받는데 좀 그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 이렇게. 어떻게 된 일일까? 사체 검안서에 기재된 사인은 청장년 급사 증후군. 청장년 급사 증후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사건을 법의학적으로 재검토했던 전북대 법의학 교실 이효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평상시 굉장히 건강했던 청년 또는 장년의 사람이 자다가 원인 불명으로 사망한 채 발견이 돼요. 부검을 해봤더니 질병도 없고 뭐 어떤 약동물도 나오지 않고 당연히 외력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도저히 원인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계절이 바뀔 때 그 정도 나이 때가 수면 중 돌연히 사망하더라 해서 아직은 증후군이라고 붙여놨어요. 원인을 모르니까. 근데 비슷한 패턴으로 사망을 해요. 그래서 청장년 급사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자다가 사망하신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 건은 수면 중도 아니고 중요한 건 온몸에 어떤 상처들이 있었을 것이 보여지고 낮에 갑자기 쓰러진 것이 목격된 바가 있는데 이건 청장년 급사 증후군이란 말은 아예 어불성설이고 흔히 우리가 맞아 죽는다고 표현하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막 근육관에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오히려 최소희의 경우 구타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
안수기도 중에 발생한 건인데 이렇게 돼요. 피부 피하에 쭉 멍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서 맞은 부위뿐만 아니라 맞다 보면 혈액이 지혈이 안 돼. 응고장애가 발생을 해서 쭉 퍼져버려요. 그 출혈량으로 사망을 해요. 밖으로는 생각은 없어요. 현장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며칠 후에 또 사망을 해요. 몇 시간에서 몇 주 후에도. 그때는 뭐냐면 이때 파괴됐던 근육에서 나도 단백질이 콩팥에 장애를 일으켜 사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좌멸증후군 그래요. 뭐 예를 들면 곤장을 수십 대 맞고 집에 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뭐 음식물 섭취도 못하고 하다가 그렇게 알아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표현은 그게 이제 좌멸증후군. 저는 이제 그게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걸 얘기할 수 있으려면 사진이 있어야 돼요. 이분이 얼마만큼 맞았는지. 이상한 건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인 부검 감정서가 없다는 점. 육아는 내가 급사로 봤지만 그 사이에 또 수사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사진을 붙여가면서 이제 감정서 쓰게 되죠. 그 감정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최소희의 친구가 봤다는 부검 사진도 서류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조직에 대한 조직 감정만 있고 그 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반응들에 대한 뭐 시반이나 이런 반응들에 대한 어떻게 생긴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없는 거죠. 사진도 없고. 사진이 있었으면 더 그랬겠죠. 네, 그래서 아마 사진을 남기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망인을 부검한 사람은 당시 국군 광주 통합병원의 군의관으로 근무했던 양모 소령. 6년 전까지 한 대학병원의 교수로 재직했던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최소희의 부검 감정서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육군 본부에 문의했습니다. 시신 사진이 첨부된 부검 감정서가 없더라고요. 육군 기록 정보 관리단을 확인해 보니까 네. 부검 감정서라는 이름으로 있지는 않고 감정서철이라는 명칭의 문건이 있는 걸로는 확인했습니다. 말씀하신 망자의 신체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건을 보려면 네.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 부검 사진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까? 당시 동북 유격장에 방문했던 ROTC 선배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최소희가 혼자 텐트에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눈에 보아도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벌써 내가 막차에 들어갔을 때 걔가 나를 보고 말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 말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 그 정도 그렇다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일반 사람이 봐도. 군의원님, 내가 볼 때는 저 최소희가 상태가 엄청 안 좋은데 왜 후송을 안 시켜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후송 빨리 시켜서. 이러니까 나 후송 못 시킨다 하더라고. 대장 명령이니까 못 시킨다 하더라고. 대장 명령이 나버리고 그 환자를 의사가 봐야 되지. 대장이 그 환자 보나. 후송 시켜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나는 저 훈련 받는데 여기 참 걸로 가봐야 되니까. 네,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 또 가봤어. 그 살릴 수 있는 건 못 살지 않습니까? 그 후손 보내서만 살았지 않습니까? 그거. 그때 내가 참 아무런 살릴 수 있는 걸 못 살리가. 군대에서는 계급이 낮으니까 힘을 못 쓰겠다. 수소문 끝에 우리는 당시 유격대 군의관으로 일했던 윤모 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전남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께서 이 상태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빨리 후송을 시켜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하셨다고 들었는데. 잘 하도 오래됐냐 일단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어요? 생명을 좀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도 오래됐니까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네. 오래된 일이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군의관. 그런데 얼마 뒤 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원장 윤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것 때문에 많은 군인이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을 받았다고요? 아, 그러지요. 유격 대장도 군복을 벗었고 이분한테 조금이라도 하시하게 대한 사람은 전부 영탄 갔어요. 당시에 유격 대장님도 그분도 군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유격 대장님이 네. 군대 생활을 일년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힘들어하는 사람을 계속 훈련시키면 문제된다는 걸 알아요. 유격 하지 말라고 쉬라고 예. 예. 그랬거든요. 예. 문제는 이분이 하겠다고 계속 하고 증상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좋아졌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네. 거의 멀쩡하게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날 최소희는 23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최소희의 죽음이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쇼크사,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 심장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군에서 하는 얘기가 다 그냥 올바른 얘기인 줄 알고 그냥 다 그냥 그대로 믿었는데 사람을 거꾸로 매달려서 있기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그 고춧가루 품물을 갖다 거기다 코에다가 그걸 하는 그거를 할 수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나 말이 안 돼. 그거는 만행이죠. 그거는 미친 짓이죠. 난 내 동생 우리 사랑하는 내 동생 잊어먹고 가족이 풍지박산 다 났는데 한 가족이 없어져 봐요. 그건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다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겨우 산 거야, 겨우 살음. 아버지 눈도 못 감고 돌아가셨어. 어머니도 마저 동생이 모르다 돌아가셨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 수십 명의 목격자가 있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교관들은 이번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육군 보병학교에 당시 교관들의 명단을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교관에 대한 정보는 졸업 앨범에 실린 단체 사진뿐. 이 친구 같기도 하고. 그런데 동기생 중 여럿이 같은 인물을 지목했습니다. 네 기호는 만약 한다면 이 양반 아니면 이 양반 같기도 해요. 굉장히 어깨가 넓었어. 체육과 출신이라는 것만 들었어요. 체육과 아래서 저렇게 그 강도가 세다. 그 대학교 체육학과 나온 그 중위 그 사람이에요. 몽둥이도 그 사람이 가지고 다녔고. 그분이 가장 예 네. 가장 악랄하게 했어요. 그분은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된다. 가족들한테 사죄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된다. 모 대학 체육학과 출신의 ROTC 19기. 우리는 이를 단서로 1984년 동복 유격장에서 교관으로 근무했던 일을 추적했습니다. 네, 체육학과 교관님 한번 계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경찰관 그 교관이었고요. 체력반 쪽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체육과 애들이 몇 명 있었죠? 한 네댓 명. 체육과 박근혜. 그다음에 김철이. 누구였나? 아, 철이. 예, 그다음에 노신가? 그다음에 이신데. 사건이 있었던 유격훈련 1주차 과정에선
이 대학 체육학과 출신의 교관은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수소문 끝에 당시 동복 유격장에서 교관으로 근무했다는 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혹시 이 선생님 맞으시나요? 아, 네. 그 동복 유격장에서 교관 하셨었나요? 동복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최승균 소위라고 기억하시나요? 유격 기간 동안 사망하신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예. 아, 그거는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 가혹행위가 심했다라고 증언을 하시는데요. 그런 건 없었고요. 네. 네, 통화를 들어올 때 이랬다니까 이제 그 정도 그 저희는 관계 없죠. 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첫날 기억을 했기 때문에 첫날 많이 맞았다고 들었는데요, 이미. 아, 첫날 어떻게 맞아요? 첫날 저 같은 경우는 7단계를 시켰어요. 네. 네, 목봉 훈련을 시키셨던 분이 목줄을 끌고 다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건 없으십니다, 예. 없으셨다고? 그 인원 많은 데서 어떻게 목줄 끌고 다녀요? 사람인데 어떻게 개같이 목줄을 끕니까? 그 내가 듣기로는 네. 그 돌아가신 분이 그 심장 크고 뭐 그래서 네. 젊은 장교가 군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소위에 대한 집중 훈련을 제시하고 병원 이송을 막은 유격대장 전모 중령. 86년 12월 26일까지 계속 유격대장만 역임하셨어요. 군복을 벗었다는 말과 달리 이후로도 2년 넘게 유격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84년 10월에. 최소위 사망 사건이 있었던 그해 가을엔 참모총장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각종 표창과 포상 이력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징계나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유격대장은 물론이고 군의관 그리고 보병학교 소속으로 있던 교관들 등 누구도 징계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요. 오히려 부대 등 포상 이력들만 많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작업이 결국은 보병학교 학교장의 진급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장교 훈련생들의 관리 책임자인 육군 보병학교장. 사건 발생과 수사 축소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었지만 그는 이듬해 중장으로 승진했고 육군 사관학교장이 됐습니다. 보병학교장 지모 씨와 유격대장 전모 씨는 최승균 소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징계나 처벌도 받지 않은 채 2015년과 2020년에 각각 사망했습니다. 국가가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해서 사람을 죽게 하고 또 심지어 사망의 원인도 은폐 축소한 거잖아요. 그건 잘못이에요. 차가웠고 형식적인 법 논리를 들어서 책임이 없다 할 것이냐. 지금에 와서 또 이 사건이 군에서 사과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는 아까 뭐 첫째로는 관련자들 모두에게는 엄청난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준 사건이고 군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문제도 또 있죠. 그때 당시에 적절한 처벌과 보상과 그다음에 이제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뭐 진급을 앞둔 지휘관이 있고 그게 맞춰서 또 이런 일을 벌인 실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수사도 축소되고 수사 결과도 사실 자체가 이제 완전히 덮여져 버린 거죠. 어느 죽음이나 다 가슴 아프지 않은 죽음은 없지만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죽음의 한 예이겠죠. 최소위의 넋을 달래는 진혼식이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37년 만에 밝혀진 동생의 억울한 죽음. 어느새 반백이 된 동기들이 최소희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내 죽기 전에 꼭 이 친구 억울함을 밝혀주세요. 내가 밝히고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내 고개를 들을 수는 있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았습니다. 아이고. 그 죄책감 제가 그때 손 들고 내가 나라도 밝히고 또 구타 이런 것들 당할 때 내가 좀 나섰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으면 달라졌지 않느냐 이런 이런 어떤 죄책감이 있는 거죠 제가. 다른 분들보다 교관들 유격대에 있었던 교관분들 가족들 몰래라도 현충원에 와서 요비 와서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무 좀 심했던 것 같아 용서해라 그러면 진짜 아무도 사과하지 않은 37년 가해자들과 군 당국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최서희의 죽음이 더욱 안타까운 건 부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휘관들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은 관련자들이 모두 전역을 했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평범했던 한 가족은 삶의 빛을 잃었고 친구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동기들은 평생 무거운 마음의 빚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잡지 못한 과거 때문에 지금도 가슴 아픈 군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건 아닐까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조사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군이 바로 서려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PD수첩에서는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거나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에게 적용된 사례를 기다립니다.